여기도 기름을 뿌렸거든. 여기 위에 이쪽에서 앞에서 뿌려야 돼. 앞에서 여기 뿌려주고 밑에 뿌려주고. 그래서 지금 틀면은 그려주는 여기가 들어가. 달콩달콩달콩달콩달콩. 필요 없어. 없어졌어. 유리할 거니까 여기는 닫고.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24hours를 돌렸거든. 계속 틀어나가야지. 내 생각에, I think it's, 내 생각에는, 2에 놔두면은 너무 뜨거워져가지고, 기름이 드라이업 되는 것 같아. 내가 2에 놔뒀거든. 밤새도록. 2에 놔두면 안 되는 것 같아. 1에 놔두면은 괜찮을 것 같아. 저거 다 2에 놔둔다, 3에 놔둔다, 그리고 뭐 10시간 돌린다. 그러면은 기름이 다 드라이업 되기 때문에 뭐. 복잡 되는 거지 뭐. 기름이 되게 중요해, 기름이. 아, 근데 배가 뭔지 모르겠어. 배가 아직까지 뭐 이슈가 있는데. 오늘은 그냥 끓여 먹으려고 다. 끓여 먹으면은 균이 다 죽거든. 스팸이 더 가까워. 오늘 부대찌개 먹어야지. 어저께 양파하고 이거 봤거든? 양파. 두부하고 뭐 왔는데 오늘 부대찌개 만들어 먹어. 잠을 뭐 한 4시간? 5시간? 잔 것 같은데. 뭐 비 온다고 날씨에 그러는데. 무좀이 있다고. 무좀이 있어가지고 발을 안 씻든지 더러우면은 물집이 생겨, 물집이. 그러면 더럽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깨끗하게 있어야 돼. 그리고 무좀이 있으면은 피부가, 그러니까 더러우면은 피부가 발을 위에 가니까는 깨끗해지잖아, 그지? 그리고 더러우면 피부가 발을 위액하기 때문에 막는다고. 더러운 걸 발을 막는다고. 오버 리액하는 거지. 오늘 그냥 부대찌개, 된장 부대찌개. 어저께 그 럭키라는 영화 봤는데,
뭐 리뷰에 되게 좋은 드라마라고 나오더라고. 뭐 좋은 거보다 it's interesting because 뭐 B-rate, C-rate 영화 배우들, 오래된 영화 배우들 나와가지고 하니까는 kind of looks classic. 그리고 팻 로빈슨 죽었더라고. 팻 로빈슨. 누가 또 죽었나, 누가 또 죽었나 보는데 팻 로빈슨 딱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와. 그 저번엔 기름에 뿌릴 필요가 없냐 하면은 내가 이걸 끄잖아. 끈 다음에 스탑 한 다음에 틀어도 돌아가잖아. 그지? 그러면 기름이 있다는 뜻이라고, 물이 없다는 뜻이라고. 기름이 드라이 업 되면 스탁 돼버려. I thought it was circuit이 burnout. 스타터 서킷이 번아웃 돼가지고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스탁, 오일 스탁 되는 거야. 근데 모로가 진짜 원더풀. 엔진도 그 안에 모드가 엔진 모드 안에 그 기름이 들어가 있잖아. 그 기름 없어 기름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라고, 그지? 그다음에 물로 쿨다운 되는 거고. Amazing, amazing. Amazing. 새고야 새고. 바람이 여기서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오고. 이번 여름에 뭐 비가 많이 올것 같으니까는 뭐 딱 어저께 먹던 레프토버 이거 두부하고 소시지하고 뭐 계란지 보여서 뭐 그냥 보여서 부대찌개 홈메이드 부대찌개. 근데 뭐 모더 공부하고 뭐 그러고 싶은데 그럴 필요가 없어. 나는 그냥 다운로드 하면 돼, 그지? 여러분들은 AI 쓰면 되는 거고, 그러면 공부하면 되는 거고. 나는 그냥 대충 그냥 알아보고, 아 이거 되게 어메이징하다. 그러니까 모더가 키야, 키. 키투 에브리띵. 모더 is most important. 끓이면은 기운이 다 죽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그지? 팍팍 끓여가지고. 고추장도 이것도 지금 그냥 내가 그냥 뭐 냉장고에 안 집어 넣고 이런 식으로 먹는데
고추장은 뭐일 필요 없다고 그러더라고. 고추장은 뭐 고추장은 많이 먹으면 안 되고 끓여서 먹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만약에 뭐 박테리아 균이 있다 그러면은 이거 쓰면 이거 3킬로 된장은 캡이 닫히는 거 써야 돼. 캡이 닫히는 거. 공기가 많이 들어가잖아 아무래도. 이거는 일본 건데 이거는 닫힌댔으니까는 하얀 게 없구나. 근데 그 한국 거뭐 저기에 먹는 거 저거는 곰팡이가 피더라고. 날씨가 더워지니까. 찰스 올리베라가 이제 그 찰스 올리베라잖아. 웬 찰스 올리베라 이 거야. 찰스 올리베라가 has better striking 이렇게 읽을 거라고. 근데 뭐 요새는 UFC 별로 관심 없어. 뭐다 메스터 했으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 1년 2년 동안 계속 봐왔거든. 반만 잘라서 집어넣고 소세지 좀 침 집어넣을까 지금? 여기 술 한잔 마시고 날씨가 어때? 19 어저께 이것도 씻었어. 이것도 깨끗하지? 깨끗하지? 기름 뿌리고 씻었어. 그래지네. 새 것 같아, 새 것. 저렇게 놓고 이제 더 더워지면은 샤워하면 돼, 샤워. 샤워하면은 뭐한 30분, 1시간 동안 괜찮으니까 뭐 하루에 뭐 두세 번 샤워하면 되지 뭐. 없어서는 19밖에 안 되네. 날씨도 흐리고. 이렇게 해서 한 20분 끓이면은 다 죽는다고. 균이 다 죽는다고. 소세지 하나? 두 개? 하나? 그러니까 많이 안 먹으니까는 막 집어넣고 싶은데 뭐막 집으면 뭐 먹질 못하는데.
먹질 못하는데. 이거 만약에 만들면은 그 라면집에면은 라면집에면은 꿀을 다 먹어야 돼. 그지? 라면집에면은 라면은 이렇게 만들면은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을 수 있는데 라면 밥이 그래서 밥이 좋은 거야. 여기다 라면집에면은 오늘 다 먹어야 되는 거야 오늘. 그지? 할까? 오늘 다 먹어버려? 다 먹어버리지 뭐. 오늘 아침하고 점심으로 다 먹어버리지 뭐. 아침하고 점심으로 다 먹어버리지 뭐. 그다음에 뭔가 제가 몸이랑 잘못 먹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만. 상황도 뭐 그런 거 먹고 있다는 얘기인데 정말 서서히 가니까 열심히 먹어야 돼. 열심히 먹어야 돼. 자, 상하기 전에 열심히 먹어야 돼. 그지? 겨울이 좋아, 겨울이. 겨울에 사는 추운데 사는 사람들이 키도 크고 덩치도 좋은 거라고. 왜냐면은 음식을 뭐 자유롭게 먹을 수 있으니까. 더운데 사는 사람들은 음식을 자유롭게 못 먹는다고. 빨리 먹어야 되고 그리고 안 상하는 거 먹어야 되고. 청양고추 집어 열심히 먹어줘. 열심히 두부만 지으면 부대찌개 돼. 라면만 지으면 부대찌개 되거든. That's it, I guess. That's it.